라디오 버스킹 주인공은 위로의 음유신 싱어송라이터 하림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야, 반응 엄청 뜨거운데요. 자, 하림 씨가 너무 멋지게 또 락 스튜디오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오랜만이네. 방송에서 라디오에서 이렇게 정말 수년 전에 뵙고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잘 계셨습니까? 네, 잘 있었어요. 아니, 여전히 멋지고 정말 더 스윗해지고 더 젠틀해지고 정말 제가 밖에서 보는데 그랬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진짜로 이게 저는 LP 카페라 그래서 네. 그냥 그 LP를 저한테 가져오라 그래서 네. 한 곡 정도 트나 보다 생각했는데 밖에서 전곡을 트는지 모르셨죠? 내가 밖에서 계속 대단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게살김밥에 진짜 게가 들진 않잖아요. 근데 진짜 게살이 든 게살김밥인 거야. 대단한 거죠. 아니, 저도 처음에 LP 카페를 할 때 이렇게까지 다 뭔가 이렇게 손수 네, 손과 발이 다 같이 움직이면서 하게 될줄 몰랐는데요. 또 하다 보니까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너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나요? 네, 진짜 좋게 영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고 옛날 영화. 네. 자.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은 얘기 바로 나오시자마자 해주셨는데 네. 여전히 뭐 공연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뭐 많이 바쁘시죠? 뭐 제가 뭐 그쵸 음악 그 가수 활동도 하지만 또 전반적인 음악에 관련된 공연이나 뭐 어떤 뭐 기획 같은 거. 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하고 살고 있고. 대표적인 엔잡러세요. 그러게요. 아니,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살짝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학교에서 아이들, 대학에서 아이들 네. 키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그 물론 앞에 할인 빛나요. 예, 빛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공연 예, 얼마 연말에는 또 우리 일출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무대 떠오르기도 했고. 뭐 그렇게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재밌으시죠? 음악이 필요한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그 싱어송라이터들한테 기타도 선물하고 그리고 제가 월드뮤직을 또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여러 음악들을 가지고 공연을 만드는 걸 하는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가 무대에서 그 가요 부를 때랑은 좀 틀려요. 마음이 조금 아, 이 음악이 정말 널리 퍼져서 진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그 전 세계에 있는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미얀마나 이런 데 힘든 사람들 대단하세요. 음악으로 돕는 그런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뮤지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게 아이들 가르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교수님이 하림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요? 학생들. 매주 보면 네. 비슷할 거예요. 조금 이제 좀 익숙해지나요, 그들도? 익숙해지죠. 처음에는 되게 좋아하고 처음에는 교수님 좀 셀카 찍어요. 그런데 네. 좀 지나면 이제 뭐 그냥 졸려하고. 아 졸려한다는 거 재밌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기타를 보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몇 대를 보내셨어요? 아, 참 대단하세요. 그게 안 그래도 지금 아마 작가님이 최근에 기타 보낸 이야기를 보신 것 같은데. 네. 그 몇 대인지 사실 세지는 않았어요. 전문적으로 그런 일을 하진 않고 그냥 처음에는 마음으로 아름아름으로 보내다가 네. 지금 이제 기타 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도 기타 주세요. 최근에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인도에 있는 그 인도의 달리트라는 계급은 물론 계급사에 공식적은 없습니다만 그렇죠. 악기를 만지는 게 불법인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최하층. 네. 그렇죠. 최하층 믿는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 같은 탈레반이 재집권한 나라 같은 경우는 음악이 불법이에요. 약간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겠네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적인 어떤 그래도 다 밑에서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정엽 씨랑 우리 같은 사람 가면은 네. 그 불순 분자로 찍혀서 그런 사람들한테 맞겠다. 악기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죠. 네. 참 의미가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황지은 씨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림님 결혼하셨나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나 이런 거 오랜만에 받는다. 오랜만이세요? 황지은님한테 선물 하나 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거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거 진짜 저 결혼한 지 5년 됐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사실 제 아내고요. 네? 이상형은 제 아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내랍니다. 네.
아니 사실 저는 이제 기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너무나 로맨틱한 이야기길래 제가 기사를 되게 자세하게 검색했어요. 너무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 거예요. 한번 들려주신다면, 아니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해외에서 아주 특별하게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신다면요. 그 결혼식을 뭐 이렇게 어떻게 좀 그냥 남들 하듯이 하고 싶지는 않았고 그래서 특별하게 하고 싶었는데 뭐 되게 어렵잖아요. 말로는 그렇죠. 되긴 네,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 둘만의 결혼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일단은 둘이 좀 잘 해보자 싶었는데 우리 아내가 클래식 음악을 이제 대학에 전공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저런 숲 속에 사면 어때? 우리 바닷 속에 살까? 우리 딸 스카이 다이빙은 어때? 뭐 별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외에 가서 음악회를 가는 건 어때? 그랬더니 어 그거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의 꿈은 5월에 신부가 꿈이어서 5월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라벨의 죽은 악녀를 위한 파반느 죽은 악녀인데 괜찮겠어?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 노래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러면 5월 달에 죽은 악녀를 위한 파반느 오케스트라 공연을 가자. 이제 서치를 시작했죠. 네. 근데 내가 찾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또 그 소셜 그 SNS에다가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때 누군가가 알려줬어요. 폴란드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폴란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폴란드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아니 그냥 사실 둘이 가서 음악회에 들어 그 옷 입고 그 우리끼리 약간 하얀 옷 안에는 입고 네. 저는 양복 입고 옷을 뭐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준비해 가셨죠? 아 안에는 이제 그 싼 웨딩드레스 사가지고 가고 네. 저는 약간 양복 중에서 조금 이렇게 멋을 내서 네. 반짝반짝하는 소재 같은 걸 이렇게 네. 입고 근데 그래서 튈까봐 걱정했는데 아 둘만 튈까봐 네 근데 거기는 다 그러고 있고 음악회로 오는 거예요. 음악회니까 또 네. 예. 야 아 저 보이시는구나 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야 우리 아내 얼굴 공개됐네 어디서 찾았대 저건 또 어디 기사에 나온 게 저거는 저 사진은 괜찮아요. 작게 나와가지고 저거 어떻게 찾았대? 저거는 이제 우리 저기 앉아서 꽃이랑 반지랑 들고 음악 시작할 때 기다리고 있다가 빵 할 때 이제 여보 딱 끼워주고 그냥 되게 좋아하시네. 진짜 로맨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상상할 수는 있는데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실천으로 옮기기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아니 대부분 여자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어 멋있다. 남자분들은 아, 저 왜 저런 걸 해가지고 아 그래요? 약간 예, 저 진짜 막 저 이 얘기를 듣고 사실은 진짜 기사랑 사진을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하시면 돼요. 우리 정엽 씨 공연에 와서 결혼식을 대신해도 되고 유아말 레이디 들으면서 예. 떠나간 여자 남자 와서 좀 잘 된다 그런 웨딩 상품으로 하나 만들어서 아 그거 괜찮네. 예, 결혼식 천상의 결혼식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엔잡러 또 하나 뭐 넣으시는 거 아니지 모르겠는데 아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또 기획이 또 떠오르신 것 같은데 네네. 아 어쨌든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 근데 그러면 둘만의 예식을 치르시고 바로 뭐 오셨어요? 아니면 거기에 또 이렇게 뭐 며칠 체류하다가 여행하고 그랬죠. 여행하고 근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기후 변화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됐는데 5년 전만에 좀 없었어요. 네. 근데 그때 벌써 기후 위기가 와가지고 폴란드에. 아 그래서 그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여름 옷을 싸가셨는데 눈이 오셨대요. 눈이 눈 오고 막 약간 아 하늘도 우리를 축복하는구나 약간 이런 마음 들으셨겠어요. 하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래서 아, 너무 아름다웠을 것 같아. 아 그래서 우리 아내가 예쁜 옷을 싸가지고 갔는데 네. 다 제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들이 다. 이것도 약간 영화 같지 않나요? 보통 이렇게 영화 보면은 내 아내가 이제 아니면은 뭐 다음 날 아침에 뭐 남자 옷을 입고 뭐 제가 너무 다른 영화를 많이 봤나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그냥 약간 그 길에서 자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진들이 그래서 뭐 추억이죠 뭐. 네. 아니 그동안 참 많은 공연을 기획하셨겠지만 본인의 결혼식 기획 만족하셨죠? 그럼요. 네. 사실 많은 것들이 또 따라줬던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뭐 돈도 얼마 안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티켓값이 사실 전부잖아요. 티켓값이 얼마였어요? 2만 3천 원인가? 와. 두 장이니까 5만 원 정도 됐나 모르겠네. 최고의 가성비에 네. 표가 또 싸서 그 나라는 또 클래식 네. 공연이 아 그렇군요. 제일 가운데 잡아가지고 했죠. 아 그것도 일부러 이제 가운데로. 그렇죠. 아니 그 공연은 무슨 한
몇 달 전에 예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그 페스티벌이었는데 페스티벌 오픈하자마자 네, 아무도 예약 안 할 때 저 예약하고 그랬죠. 아 너무 아름다운 네, 이야기였습니다. 네. 영화에서도 약간 이런 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현실로 결혼식으로 만들어낸 어우, 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해줘서 우리 아내가 좀 듣고 있는데 집에서 아, 듣고 계세요? 생방이니까. 야, 아니 그러면 아내에게 짧게 뭐 영상 아, 음성 메시지 아, 잠깐만 아 그러면 아, 네. 아 노래로 하겠습니다. 네, 노래로 네, 노래로 아, 이 노래가 여기 붙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랑이... 사실은 노래로 하면 되겠네 하다가 제목을 보고 아 잠깐만 아니, 이해합니다. 이제 네. 아내는 그렇죠? 이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요. 그럼요. 그냥 오빠가 어디 가서 노래 한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멜로디로 이, 들어주세요. 아니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자 이거... 노래 곡목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노래는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네. 아, 이 노래. 이 노래 명곡이죠. 자 역시나 또 하림 씨가 네, 피아노 앞에 앉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하림 씨 나오시니까 아, 이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네, 저희는 네, 방청 오시면 이렇게 직관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 우리 준비되셨으면 우리 다시 한번 네. 우리 하림 씨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네. 박수를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네. 아니 그 여기에 네. 노래를 틀려면 LP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네. 제 노래는 LP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봤더니 와, 노래를 틀고 싶으면 직접 나서 불러라. 그래서 왔습니다. 자,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사랑이 다른 사람 잊혀지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마주칠 거란 생각은 했어 한눈에 그냥 알아보았어 변한 것 같아도 변한 게 없는 너 가끔 서운하니 예전 그 마음 사라졌단 게 예전 뜨겁던 약속 버린 게 무색해진대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만 미안해하자 다 지난 일인데 누가 누굴 아프게 했건 가끔 속절없이 날 울린 그 노래로 남은 너 잠시인 걸 믿었어 잠 못 이뤄 뒤척일 때도 어느덧 내 손을 잡아줄 좋은 사람 생기더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대로 우리는 좋아 보여 후회는 없는 걸 그 웃음을 믿어봐 믿으며 흘러가
없이 날 울린 그 노래로 남은 너 잠신 걸 믿었어 잠 못 이뤄 뒤척일 때도 어느덧 내 손을 잡아주 좋은 사람 생기더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대로 우리는 좋아 보여 후회는 없는 걸 그 웃음을 믿어봐 먼 훗날 또 다시 이렇게 마주칠 수 있을까 그때도 알아볼 수 있을까 랄랄랄랄라 이대로 좋아 보여 이대로 흘러가 네가 알던 나는 이제 나도 몰라 라라라 라라라 아. 하림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아, 노래만 들으면 좀 가슴 한 켠이 좀 아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다들 이 노래에 어떤 많은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유독 마지막에 랄랄랄랄랄라가 저는 되게 더 막 네, 찌릿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박주현 씨 작사가 박주현 씨가 작사하셨는데 아 박주현 씨예요. 네, 근데 아주 유명한 곡을 많이 쓰셨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때 최고의 작사가셨죠. 네, 이 랄랄라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네. 그런 얘기를 저도 가져본 적 있고 네. 이게 뭐 랄랄랄랄라 이건가? 그냥 약간 그냥 네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라 그 나도 몰라 뭐 이런 네, 뭐 네 그렇죠 흘러가든지 뭐 그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돼 있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이 가사 중에 참 많은 감정을 담은 랄랄라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더 뭔가 한쪽이 더 이상한 네, 찌릿한 기분이 드는데 그래서 이 노래 듣고 아마 그때 결혼하신 분들 있거든요 이렇게 네? 과거를 잊는 데 도움이 됐단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애들이 이제 거의 20살 가까이 되는 그런 아니, 네, 제목 사랑이 사랑으로 잊혀진다는 것 자체가 참 그냥 씁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네. 네. 설레는 순간에 맞은 거지만도 맞습니다 네. 김두래 씨가 고막 힐링하는 이 시간 선물처럼 너무 좋아요 하셨고 임창민 씨는 보라로 보는데도 소름이 엄청 돋네요. 방청객님들은 세뱃돈 내고 들으세요 하셨습니다. 네, 이따 아. 계좌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배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박선숙 씨가 오늘 의상도 아내분이 코디해 주셨나요? 하셨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아. 오늘 나올 때 너무 이렇게 이 아가일 패턴이라고 그러네요.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아내가 골라준 옷은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다 좋아하세요. 저는 골라주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면 다들 오빠 오늘 멋있다. 아, 오늘 멋있다. 야, 역시. 역시 어. 패션 센스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알아보는구나. 많은 분들이 네, 청취자분들 또 방청객분들이 알아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 하림 씨의 가장 측근 네. 아까 윤종신 씨 닮았다는 어떤 네, 친구분 얘기도 나왔는데 윤종신 씨 얘기를 또 잠깐 윤종신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종신 형이 지금 외국에 가 계세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네. 윤종신 씨랑 계약한 지가 진짜 오래되셨죠? 그렇죠. 근데 원래 애초에 일집 내일 때 군대 있을 때 정확하게는 네. 98년 군대 있을 때 계약하셨어요. 1998년에. 예. 네. 98년. 야 상간에는 종신 계약이냐. 야 근데 또 이제 앨범 들고 계신 분이 그 앨범들이 바로 그때 나온 앨범인데. 아 지금 방송계에 아까 우리 정가원 씨 LP 네, 이야기 해주신 가원 씨가 또 앨범을 가져오셨거든요 보니까. 네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제가 이직까지 되고 뭔가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자 외국에 여행을 간 거죠. 가서 그때는 이제 거의 안 돌아왔어요 거의.
계속 다니고 막 음악 배우고 막 하느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집을 원래 내야지 계획이 끝나는 건데 3집을 안 낸 상태로 종진이 형님은 이제 계속 새 회사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 하나가 남은 거죠. 아니 이제 계약서 계약은 끝났대요. 아 그래요? 이미 끝났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세상이 바뀐 줄을 모르고 계속 거기서 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영화 있어요. 언더그라운드 영화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끝나고 세 개 회사가 있어서 저는 그냥 그 회사에서 일을 보고 있다가 아. 예, 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이번, 유야무야 종신계약인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예, 이번 생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열심히 음악을 하고 아, 네. 예, 하다 보면 네. 예, 뭐 그래서 덕분에 전 자유롭게 음악하는 마인드를 배워서 아. 예, 그냥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김종신 씨보다 하림 씨의 마인드가 참 더 네,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신 형이 좋네요, 너무. 형님이 네. 언젠가부터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시는데 아. 제가 잘못 영향을 드린 게 아닌가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형수님 영향 받고 영향 주는 거죠. 형수님과 우리 그 아들 딸에게 좀 약간 미안한 마음도 갖고 한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하림 씨가 직접 가져온 LP를 같이 듣는 시간입니다. 한번 아. 제가 LP를 돌릴 테니까 한번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어 이거 약간 영화 속에 나오는 음악다방 DJ 같은 느낌이잖아요. 어 하시죠. 어 네. 자 이번 노래는요 제가 가져온 LP입니다. 제가 이 LP를 예전에 아직 LP가 있었을 팔았을 때 그 우리 좋아하는 LP 가게 그 누나가 추천해준 음반에서 샀는데 그때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나왔다 새롭게. 그래서 제가 산 앨범이 저 임재범 앨범이고 아 지금은 정말 너무 대단한 선배님이신데. 그때는 와 노래를 어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비면 첫 번째 곡 어 이 노래 제목이 뭐였더라 다시 사랑할 수 있는데 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정엽의 LP 카페. 네, 다음 곡은 피아노맨 들려드리겠습니다. 啦啦啦
와. 3부의 문을 멋지게 열어준 오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 하림 씨의 네,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피아노맨. 네, 거의 뭐 한국의 빌리 조엘인데요. 네. 아니 근데 피아노를 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모니카를 잘 부세요? 난 저는 너무 너무 신기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 노래를 그 데뷔 때 네. 그 솔로 데뷔하고 제일 처음으로 부른 노래가 TV에서 부른 노래 이 노래인데. 아 정말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셔서 아직까지 빼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고 하여튼 계속 목에 걸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 이 하모니카가 저의 운명과 같죠. 하여튼 그래서. 야. 네, 그래서. 하모니카와 함께하신지는 지금 얼마나 됐어요? 언제부터 부셨어요? 아, 이 하모니카요. 네. 이거 그때 쓰던 거 그대로예요. 와. 2002년 역사가 있는 또 하모니카네요. 네. 자주 안 불어서 안 망가지더라고요. 아니에요. 아, 뭐 네. 아마 자주 불어서 안 망가지신 것 같아요. 아 맞다 맞다. 그렇죠. 네. 안 쓰면은 또 망가지죠. 지금 뮤지션이라서 네, 맞아요. 김성희 씨가 하림 씨 노래 들으면 마른 오징어에서도 물이 나오겠어요. 대박이다. 아 이게 표현력이 와 대박이십니다. 아쿠 네. 아쿠 코끝이 시리다고 하셨고. 아 세상에. 박모련 씨는 첫 방문한 오늘 하림님의 라이브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아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방청석에 오신 서현두 씨가 고막 남친 옆뒤 옆에 고막 남친 하림 잘생긴 옆뒤 옆에 잘생긴 하림. 아 네. 알겠습니다. 약간 좀 저는 여기 부드러운 목소리고 네. 저는 소리 지르는 고막 남친. 소리 지르는 아니 하림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면 누가 부드러운 목소리? 저는 우리 정엽 씨에 비하면 진짜 그 여기는 고운 모래알이나 머드 같은 느낌이야. 머드. 모래알은 부서지잖아요. 아, 그런가? 네. 그냥 머드면 제가 모래알 같이 약간 부서지는 그런 걸 생각하고 머리숱 많고 네. 여기 또 약간 좀 없고 그런. 저 머리숱 많지 않아요. 네. 아 그래요? 저는 뭐 그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줄은 것 같기도 하고 위에서 보니까 옛날과는 좀 사뭇 달라진 느낌이 드네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네. 갑자기 우리 또 머리숱 얘기라니까 급도 네, 반가운 느낌이 듭니다. 윤정민 씨가 아 좋다. 하림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라이브 해주세요. 고정 갑시다. 화이팅 하셨는데 하림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니 뭐 제가 다음에 부르면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님한테 감히 제가 그런 얘기는 네 정민 씨 고마워요. 우리 비슷한 연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렇죠, 예. 훨씬 저보다 선배님이시긴 하시죠. 네. 훨씬 늙어가는 처지에 그냥 그렇긴 그렇습니다. 합시다 우리네. 네. 이제 올해가 이제 저희가 이제 25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좀 웃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걸 아재 개그라고 하는데 네, 드러나네요. 네, 드러나네요. 네. 아니 아까 그 윤종신 씨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윤종신 씨가 사실은 그 예전에 사랑한 후에 여명 씨가 부른 사랑한 후에 기억하시죠? 그 노래를 작업한 네, 하림 씨 때문에 그걸 알고 계약을 진행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전 세계 히트곡이 됐으니까 아 최고였죠. 그래서 이제 계약하면 전 세계 히트곡이 나올 것 같아서 네. 계약을 하셨겠죠. 아, 그래서 전 세계 히트곡이 두 분이 진짜 많이 하신 게 뭐를요? 박정현 씨 아 이 노래 지금 흘러 나오네요. 아, 이 노래 이 노래가 이제 여명 씨가 올드스타니까. 이걸 많이 돌아 부르셨겠죠? 진짜 많이 부르셨어요. 예. 네. 예. 네. 이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오늘 드라마 음악에 정말 입대하기 바로 직전에 쓴 노래예요. 아, 정말요? 예. 네. 그래서 군대에서 화장실 청소하다가 이 노래를 봤죠. 얼차려서 받고 막 이러고. 갑자기 고참 병장이 야라 아무도 상상 못 했을 거예요. 이거 제가 쓴 노래 같습니다. 웃기고 있네. 그런 일이 있었죠. 진짜로 이게 절대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랬어요. 자, 이 노래뿐만 아니라 그 박정현 씨 대표곡이 있죠. 네. 몽중인 You Mean Everything to Me. 이 노래도 그때 제가 제대하고 네. 네. 앨범 네, 내기 전인가 아무튼 그래서 아니, 저작권료가 엄청나시겠어요. 엄청나진 않아요. 엄청나진 않고 진짜 꽤 되는 걸로 그 이후로는 이제 이게 다 거의 다니까 네. 박정현 씨가 이제 그때 동갑이래 가지고 또 76년생이래 가지고 네. 말하면 안 되나? 알겠지? 아니 괜찮아요. 네. 그래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저기 친구 삼아서 최근에는 이제 해외 버스킹 프로그램도 맞아요. 같이 가고 그래서 정말 잘 지내고 있는 친구입니다. 항상 응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너무 착해요. 아 진짜 착하죠. 진짜 착하고 예. 참 좋은 사람입니다.
네. 아니 근데 아까 가방에 뭐를 들고 오셨어요? 뭘 들고 오신 거죠? 아 여기서 또 네. 여기 또 하림 씨 또 신기한 악기 뭐 하나 보여달라고 늘상 이런 늘상 네 그런 주문이 있죠. 그래서 집에 가면 네. 선반에 1번, 2번, 3번, 4번 방송용 있는데 오늘 또 아, 오늘 뭘 들고 오신 거예요? 오늘 요즘에 칼림바가 유행이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은 다 아시더라고요. 네. 예전에 이거 제가 사올 때만 해도 그때는 되게 희귀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직접 사온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는 카림바랑 좀 네 규모가 다릅니다, 스케일이.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내가 그때 갖고 나는 이제 이걸 이게 선구장이 되겠구나. 근데 요즘에는 이제 되게 취미로 참 많이 하세요. 많이 그쵸? 하시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노래 그래서 뭐 좀 신기한 거 보여달라 그러길래 이게 아프리카 하면 또 음악의 뿌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 칼림바로 전 세계 모든 노래 반주를 다 할 수 있어요. 이야, 진짜. 진짜 소리가 아름답잖아요. 뭐 일단 소리부터 들려드리면. 아, 그럴까요? 아프리카. 이게 이제 이걸 여러분이 아윈마웨, 아윈마웨, 아윈마웨 이거 해주세요. 아윈마웨, 아윈마웨, 야인마 말고 아윈마웨, 아윈마웨. 다 되지. 그리고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다 돼. 떠나버린 사람아 떠나니 가렴. 다 돼. 와.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또 다른 거 하나 또 이렇게 들려주실래요? 뭐를요? 아, 근데 아까 뭐 다 되네요, 진짜. 다 돼요. 애국가도 돼요. 동해 물과 배도사리 마르고 다 뭐 밖에서 어린이한테 해주고 싶은 노래, 어린이한테 해주고 싶은 뭐 있지? 너무 소리 너무 예쁘지. 어, 어린이한테 뭐 우리 꼬마 친구들이 왔거든요.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엄마 상어 뚜루루 뚜루 이거 아니야? 유치해? 어 이것도 유치하대 또. 웬만하면은 아까 레리꼬도 그렇게 큰 관심을 아, 레리꼬가 레리꼬 안 먹혔어요?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그렇구나. 하여튼 아니라고? 되게 쑥스러워요. 아니야 이거 해달라고? 그것도 아니야? 이 삼촌은 웬만하면 다 만들 수 있는 삼촌이니까 다 해 다 해 어, 다 할 수 있어. 러브 다이브 아윈마웨 다 되잖아. 기억에 남을 거야. 야 러브 다이브를 또 그렇게 즉흥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실지 몰랐네요. 무슨 노래인지 모르게 찾아들어올게 러브... 내가 아니 도대체 몇 가지 악기나 본인이 하도 많이 하셔서 세보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악기나 좀 다루시는 것 같아요. 아 그거를 원맨 밴드신데 그거를 제가 세보면 성격이 이상한 사람인가 누워가지고 네. 하나 둘 셋 세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악기 다루는 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아,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행 다니면은 어 신기한 악기 있으면 가서 배워오고.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배우려고 한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악기라는 게 보통의 어떤 그 능력치와 또 그 시간과 이런 걸 투자하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진짜 어려운데. 아니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않으세요? 입마음 러브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 그 중에서 최애 악기가 뭐예요? 본인이 다루시는 악기 중에 칼림바인 것 같아요. 아, 여기 뭐 모든 곡이 다 되니까요. 모든 곡이 다 되니까. 모든 곡이 다 됩니다. 네. 뭐 신청해 주시면 다 될 거예요. 다 될 거예요. 네. 네. 다 됩니다. 네. 근데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지금. 네. 아니 한 몇 개국을 다녀오셨어요? 저는 주로 대략. 이제 진짜 뭐 몇 개국이라는 건 사실 언젠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로 이제 처음에는 그 유럽 배낭여행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10대 때는 그래가지고 그것도 주변국 좀 가난한 유럽 쪽으로 이제 다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쪽 다니다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뭐 몽골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다녔고 네. 그 정도 아직 남극 북극을 안 가봤는데 왜 좀 약간 좀 그쪽으로 간 이유가 좀 있으세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제가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피해서 바위 밑에 들어와 있을 때 네.
어딘가에서 인터넷이 터져서 그 SNS를 봤더니 다른 뮤지션이 하와이에서 그 펀치를 마시고 있는 사진을 봤어요. 아~ 그때 제가 인생을 배웠어요. 너무 대비되는데.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것 때문에 여기서 이 모래바람을 맞고 있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좀 제주도도 가보고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동남아시아 바닷가에도 한번 가보고 근데 이게 한번 그렇게 쭉 발을 담궈 놓으니까 다들 동남아시아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제 휴가를 보내고 있으면 하리마 이번에 저기 우즈베키스탄에 휴가 있는데 그런데 자꾸 불러서 뭘 하자 그래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많이 가고. 하림 씨가 약간 뮤지션으로서 뭐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이 많은 뮤지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약간 좀 그게 팔자련이 하면서 네.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한 또 음악회를 한 몇 년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 월드 뮤직을 하다 보니까 음악의 마음을 좀 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정엽 씨가 사랑 노래 많이 불러주셔서 네. 사랑이 되게 많아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느낌에. 뭐 사랑 좋아하죠. 제일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또 다른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음악을 좀 담는 게 뮤지션의 길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집은 언제 내실 거예요? 그 이제 음악을 닮았는데 그런 거 너무 닮으면 아우 저 지 아빠 닮아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면 그때 3집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제 벌써 또 하림 씨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그러게요. 아 이게 진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 네. 다음에 한번 또 나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게요. 다음에도 나오고 꼭 좀 나와주세요. 하림 씨 나와주시면 너무 그때 또 못한 이야기를 조금 네 그때 또 칼림바 가지고 나와서 있게. 새로운 노래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그래요. 그때 신청곡 다 받겠습니다. 모든 다 노래가 다 가능하니까요. 네네. 적어서 보내주세요. 또 알아서 다 재해석해서 불러주시리라 믿습니다. 네네. 자 이제 다음 시간을 그럼 기약하면서요. 네네. 오늘 하림 씨는 또 이대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쉬우시죠? 네. 노래 좀 더 들려드려요? 노래 좀 더 들려줄까? 계속 이걸로 한 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밖에서 방송 사고 난다 그만하래. 칼림바 특집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네. 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또 사랑을 또 퍼뜨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림 씨였습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줄리 런던의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들려드릴게요. 에러, 에러, 에러.